오키나와 곡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한국말로 공연해서 듣겠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같이 밴드를 시작했어요. 내가 저랑 나랑 같이 밴드 하자라고 했어. 네. 저도 같이 밴드 할 수 있는 사람이 찾고 있었으니까 하자 하자 합시다라고 해서 같이 일본에서 음악 파르돈 하고 있었어요. 파르돈 하고 있는 중에 이 맞아서 어떻게 하죠? 이 맞아서 그냥 네. 밴드만 해야 할 사람을 했더니 밴드 외에 것도 네, 그게 저 지금 10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밴드도 10년째고 우리 사귀기 시작한지도 사귄 건 9월 7일부터니까 10년 전 네, 곧 10년이에요. 네. 9월 7일이면 네. 맞아.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좋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중간에 포기 안 해서 다행이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뭐 럭 음악해요. 딱 하고 있는데 가끔씩 우리도 활동을 안 하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자주 싸워요. 역시 음악을 하고 있는 동안 뭐 경험파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정을 위해서 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이 친구 오따마라고 네, 지난 친구예요. 네. 오따마요. 오따마. 오따마는 일본말로 오따마 잡시. 흑별 오따마 잡시. 흑별. 한국에는 콩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말로는 그러니까 올챙이에요, 올챙이. 네, 올챙이에요. 이 친구도 노래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다음 곡을 좀. 팔부름표죠. 그렇죠. 팔부름표. 맞아요. 팔부름표. 네, 다음 곡 같이 노래. 그렇게 되면? 사부름표. 사부름표. 상극상이죠. 네. 다음에는 그럼, 아마. 다 알만한 세대예요. 아, 이 노래 들으면 다 알만한 세대예요. 와하니 혹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요? 아, 너무 높으셔서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알만한
나는 우주선은 아톰. 오, 아톰이네요? 네. 네. 오, 그렇게 아톰 옷도 있어요. 네, 아톰이었습니다. 축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일본 축제 노래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의상 있잖아요. 이거는 일본에서 축제 때 입는 의상이에요. 오마츠리, 일본어로 오마츠리. 네. 가마를 메고서 가마를 메고 와쇼이라고 하면서 돈넬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마의 시기도 있고 시기도 돈넬을 평화롭게 보살펴주는 그런 축제예요. 저도 중학생들도 축제 좋아해서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갖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네. 여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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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네 이름 쓰고 있어요. 가사. 아 진짜? 맞아요. 네. 네. 어, 네. 다음에는 뭐 어디 일본의 오마츠리 쇼라고 하는 거기인데 토로트 어느 토로트 미소라기발이라고 하는 토로트 가수가 거기입니다. 미소라기발이라고 한국어로 치면 이미자 선생님 그런 정도의 유명한 예 토로트 곡인데요. 네 신나게. 네, 신나가 그럼 다음에 다음 곡으로 우리 마지막 곡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보다 많이 노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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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노코쇼 노코쇼 하고요. 노코쇼 아주 노코쇼 노코쇼 해주세요. 그리고 소란 소란 하면 소란 소란 저런 소리 해주세요. 노코쇼는 이 노래가 옛날에 오브돌이 뭐를 지을 때? 뭐를 좋을 때? 한 몇 번 했는데? 너를 좋을 때? 일하면서 하는 곡인데 원래 슬픈 노래예요. 근데 그거를 뭐 현대적으로 축제적으로 바뀌어서 하겠습니다. 또 콘쇼가 이 또 반대 소리예요. 한국말로 하면 어기영차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가 봐요. 네. 네. 소라무시라고 민요 이때 뭐 독구쇼 한번 해봐야죠. 독구쇼. 독구쇼 한번 와서 그럼 독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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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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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게 야게 야가지만 계속하죠. 야가지만 네. 오케이 소란씨 쇼 쇼 독걸쇼 소란 소란
떠! 한도 떠! 한도 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라 여기까지. 네, 맞아요. 그리보다 여러분이 더 팀이 멘치. 한 번만 내주세요. 맞습니다. 안 돼?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뭐 해야죠? 아그래 네. 몰라요 저도. 네. 그런 거더라고요. 아, 네. 네, 아 아쉽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의 기회로 우리 다 받았습니다. 네. 저희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가 락 밴드인데. 락 밴드의 이름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네. 똑같은데 기교에 따라. 네. 하고 싶은 거구나. 아무거나 막 하겠습니다. 학생이에요. 삼미센이라고 하는 일본 학생입니다. 삼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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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줄이 있는 악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삼미선이라고 한자로 쓰고 일본어 읽을 때 삼미센. 삼미센. 원래 중국 악기인데 네. 중국에서 오키나와에 들어왔다가 오키나와에서 이런 좋아 일본 존재 악기입니다. 네. 이하 소리가 나죠? 큰 소리가 나요. 여기가 가죽으로 됩니다. 나무예요. 나무입니다. 전통악기인데 일본 사람 아직 지금 많이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로 큰 걸로 해요.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스트럼 스틱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치면 스트럼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스틱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한 30년쯤 전에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이제 누구나 칠 수 있게 누가 쳐도 틀리지가 않은 뭐. 누가 쳐도 틀리지가 않는 그러니까 뭐 애들 위해서 만든 악기인가 봐요. 그게 저한테 딱이다. 누가 쳐도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악기가 잘하고 누가 쳐도 안 틀린다니까 딱이다라고 그게 부담 심어. 이거는 그 마운틴 널시머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DULCIMER이라고 써서 널시머라고 읽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뭐라고 읽는 건지 어쨌든 마운틴 덜시머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원래 유럽에 덜시머라고 하는 악기가 있나 봐요. 원래. 근데 이제 이게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거기 이제 뭐 로키 산맥 이런 쪽의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뭐 만들어낸 악기인가 봐요. 그래서 마운틴 덜시머라고 하고 소리가 좀 작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소리가 나는 악기라. 네. 한 연주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악기예요.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잘 못 치는 거예요. 원래 되게 잘 쳐요. 이렇게 놓고 치는 거라. 아, 네 오늘은 이걸로. 네. 네, 아 지금까지 파그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픈